안녕하세요, 별로만입니다. 오늘은 PF30 규격의 프레임에 세라믹 PB를 장착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PF30 규격이란 지금 해당 모델은 리들리의 노아 프레임이고요. PF30BB 규격은 BB 쪽을 보시면 베어링이 들어가는 프레임에 BB 규격의 내경이 46mm, 그 다음에 BB 쉘 폭은 BB 좌우의 넓이죠. 넓이가 68mm.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부 규격, 베어링 직경이 46mm에, BB가 장착되는 좌우 폭이 68mm인 규격을 PF30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PF30 프레임에 장착될 BB는 바로 이 트라이픽의 포인원이라는 세라믹 BB입니다. 이 트라이픽의 포인원 BB들은 뭐 프레스핏 방식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BB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접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보시면 방식은 지금 포인원에 들어가 있는 스너글링이라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알루미늄이 아니고 약간 PV 플라스틱이라고 하나요? 그런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의 스너글링이 좌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스너글링이 들어가 있으면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BB 컵이 스너글링에 들어가고 반대쪽도 논드라이버 쪽도 스너그링이 들어가서 BB에서 이제 좌우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프레스핏 BB는 박으면 좌우에서 프레스를 해서 끝까지 삽입을 해주면 끝나지만 이 트라이픽 포인트 제품들은 삽입을 한 다음에 볼트의 암놈 순놈처럼 돌려서 공구를 이용해서 돌려서 압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너그링이 일단 BB의 뒤틀림에서 나는 소음을 방지해주고 이 소음 방지를 택배가 왔네요. 뒤틀리는 거를 또한 번, 또한번 좌우에서 강하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서 뒤틀림을 이중으로 방지해서 소음 나는 거를 잡아주는 거죠. 옆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임 토크가 30뉴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프레임에 장착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모든 조립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부품이 상태는 부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마른 걸레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 분해에다가 새 비비를 장착할 경우에는 기존에 그리스가 작업이 돼 있을 테니까 일단 더러워진 그리스를 걸레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닦으면서 혹시 베어링이나 컵이 장착되는 부분이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진 않는지 정상인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살짝 돌려보면 만약에 이물감이 있다거나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거나 찍힌 부분이 있다거나 원 같지가 않다거나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새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새 좋은 베어링을 껴도 베어링의 구름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베어링이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베어링이 장착될 부분에 그리스를 살짝 도포를 해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비비 쪽 소음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소음 나지 말라고 그리스를 엄청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들 뭐 떡칠 한다고 그러죠. 그리스 떡칠 하신다고. 근데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를 너무 많이 칠하게 되면 오히려 더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는 요 정도 한쪽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살짝 묻을 정도, 골고루 한번 도포될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프레임에 살짝 도포되기에 살짝 글스를 도포될 정도로만 바르고 나서요. 논 드라이브. 프레임에 들어가는 비비 부분에 또 아주 살짝 골고루 도포되는 정도만 발라줍니다. 그리스를 너무 적게 발라서 나중에 소리 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장착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장착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프레임과 비비가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부품과 부품 간에 접촉되는 부분들에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도포될 정도까지만 도포를 해줍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논드레이브 쪽 비비를 프레스를 할 겁니다. 이런 이제 트라이픽의 트위스트락 방식 비비. 그런 대부분 논드라이브 쪽을 프레스로 먼저 박은 다음에 드라이브 쪽을 나사로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를 조여서 잠그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프레스를 할때 여러 공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베어링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는데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PB30용 공구가 제일 넓은 거라서 박을 때 이런 식으로 껴서 박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비비 스페이서인 스핀들 스페이서인 스핀드 스페이서 플라스틱 캡이 보이세요? 저는 요 캡을 제거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 공구를 넣고 조이게 되면 플라스틱 자체 요 스페이서 스핀드 스페이서에 공구가 물리게 되기 때문에 공구가 상할 우려가 있으니 아니, 요 스핀들의 요 스페이서가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빼서 공구를 이렇게 장착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논드라이브 쪽 비비를 손을 이용해서 살짝 끝에 살짝만 고정시켜 주고요. 공구를 대고 불러주시는데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비비의 면이 프레임에 딱 맞게 밀착이 될 때까지 조여주세요. 프레스를 하는 거죠. 다시 요 스핀들 스페이서는 넣어주시고요. 이제 드라이브 쪽, 나사산이 있는 쪽, 드라이브 쪽을 조여주는데, 나사산이 있는 부분에 그리스를 이 정도 발라주시면 골고루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돌아가면서 그리스가 자동적으로 도포가 되니까요. 여기도 살짝 이제 드라이브 쪽을 장착을 할 겁니다. 드라이브 장착하기 전에 부품이 맞닿는 부분 그리스도포를 아주 살짝 부착해주고 스너그링 박아주시고 스너그링으로 아주 살짝 하고 나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뺀 다음에 시계반대방향 쪽으로 나선을 잘 맞춰서 처음 나사산을 끼울 때는 부드럽게 뻑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뻑뻑하다고 하면 나사산이 제대로 안 맞은 거죠. 그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시면 비비를 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코를 잘 맞추셔서 평행을 이루어서 잘 맞추어서 부드럽게 돌아갈 때까지 잘 맞춰주시고요. 지금 벌써 요 정도가 됐는데, 부드럽게 지금 손으로 돌려서 요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벌써 손으로는 돌아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공구는, 제가 쓰는 거는 아이스툴스. 이 제품은 예전 프리스핏 방식이 나오기 전에 외장비비라고 하죠? 외장비비, 시마노 외장비비 이용 공구입니다.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공구를 잘못 사용하시면, 공구를 잘못 끼고 무리하게 힘을 가하시면, 들뜬 상태에서, 살짝 들뜬 상태에서 돌려버리시면, 요 턱들이, 이 공구가 걸리는 부분이 알루미늄인데, 이 턱들이 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구가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시면, 공구 장착을 하시고, 공구를 프레임 쪽에 완전 골고루 밀착이 되게끔, 나머지 한 손으로 잘 받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구 사용은 항상 파지법과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 받치고, 공구를 항상 밀착시키고. 벌써 PB 장착이, PF30 PB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제 크랭크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그리싱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데 왜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리싱을 너무 많이 해봤자, 너무 과하게 많이 발라봤자, 워낙 타이트하게, 워낙 정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아무리 많이 발라봤자 프레스를 하면서 거의 모든 그리스들이 반대쪽으로 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른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바르면 일단은 그리스를 너무 많이 쓰게 되죠. 쓸데없는 그리스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리스가 안쪽으로 밀려 나와서 어느 부분에가 묻어 있으면 만약에 그쪽에 이물질이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 그리스의 먼지나 이물질들이 달라붙어서 더 더러워지게 되죠. 보시는 지금 시마노 울테그라 11단 구형 모델이죠? 이 모델명이 뭐였더라? 6800이었나요? 어쨌든 이 모델에도 스핀들에 그리싱을 해줍니다. 살짝만 해줍니다. 아까 스핀들이 지나갈 이 부분에도 그리싱을 살짝 해줬죠? 여기도 살짝만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여기에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BB 쪽 보면 뚫려 있어서 이부 쪽으로 노출이 돼 있거나 아니면 물이 살짝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가끔 너무 불정비를 안 하시면 녹이 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도포를 살짝만 얇게만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는 소음 원인도 있지만 녹 방지.
그다음에 방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스 웨버신 그리스는 뭐 소리 나면 그리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리 나는 것도 방치하고 고착되는 거. 볼트 같은 경우는 고착 방치. 이런 거는 녹슨 거 방지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밀려나오는 것들은 약간 묻어나오면 이제 방수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드라이브 쪽을 삽입을 하고, 아니 드라이브 쪽 크랭크를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셨으면 삽입을 해주시고요. 뭐가 떨어졌습니다. 드라이브, 논드라이브 쪽, 스핀들 스페이서네. 잘 놓고 찢어가지고 팁은? 고무방치로 살짝 크랭크 조립하는 거는 다들 아시나요? 배웠는데 일단 끼고 반대쪽에 맞춰서 일직선이 되게 맞춰주세요. 맞출 수밖에 없죠. 일직선이 안 되면 크랭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논드라이브 크랭크 아미. 이를 넣고, 잡아주고, 픽싱 볼트를 끼워주면 됩니다. 1000이 아니고 1.5인치 맞는 것 같아요. 1리톤 정도? 근데 그 이상 조이게 되면 베어링들이 좌우에서 너무 압착이 되기 때문에 베어링 구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피싱볼트의 역할은 그냥 크랭크 암이 비비 쪽에 밀착되게 하는 정도? 그런 정도 정도? 살짝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를 고정해주는 건 크랭크 암 옆에 있는 육각 볼트 두 개가 크랭크 암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볼트는 한쪽만 너무 끝까지 조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마지막으로 조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번갈아가면서.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적정 토크까지 조여주셔야 됩니다. 적정 토크는 크랭크 암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보시면, 영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2에서 14뉴턴으로 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5mm니까요.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14뉴턴 같이 조여줍니다. 너무 세게 조이셔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하게 조이시면 굉장히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주행 중에 논드라이브 크랭크 암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아까 이 드라이브 쪽에 있는 스핀드 끝에 턱들이 있는데 그 턱이 완전히 한 바퀴 뭉개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AS도 안 되고
크랭크 암을 따로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크랭크 스핀들의 그쪽이 이렇게 뭉개지면, 크랭크 암 쪽이 나가더라고요. 암에 있는. 암동 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쪽 알루미늄이 나가게 됩니다. 스핀들은 좀더 강한 스틸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랭크 조립이 끝났는데, PB 조립이 끝난 거죠. 크랭크가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격은 없는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어우, 비비는 세라믹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부상공 비비 장착하는 영상을 다 봤는데, 어떻게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가 있진 않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다양한 용품이나 정비에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